안녕하세요. K-POP 식구입니다. 실종설에 휩싸였던 중국 최고의 스타 판빙빙이 극비리에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판빙빙은 지난 1998년 시청률 50%의 중국 최고 드라마 황제의 딸로 데뷔한 이후 중화권 최고의 스타로 군림해 왔는데요. 하지만 판빙빙은 지난 2018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가 알려진 데 갑자기 실종이 되어서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판빙빙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감금이 되었다는 등의 감금설이 전 세계에 나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판빙빙이 갑자기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은 곧 방영될 예정인 한국의 TV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입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판빙빙은 JTBC TV가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새 드라마 인사이더에 특별 출연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판빙빙은 인사이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 모처에서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 스타들이 한국 방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판빙빙이 극비리에 입국을 하였다는 소식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